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썸 클래스 아타테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저랑 같이 재미있는 미술을 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종이에 보시면 예쁜 물고기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물고기 도안이랑 그리고 오늘 마카를 이용해서 물고기 색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재미있는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봐요. 집게, 마카, 또 가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면 테이프. 재료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 또 화이트 펜도 있어요. 화이트 펜은 이 마카를 색칠한 다음에 이렇게 꾸미기를 할때 화이트 펜으로 쓸 거예요. 여기 있는 재료들로 재미있는 미술놀이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한번 색칠 먼저 해볼게요. 저는 물고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물고기 중에서 여기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푸른 색깔 계열의, 블루 계열의 색깔 마카를 제가 찾아놨어요. 먼저 진한 블루 컬러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얼굴을 색칠 먼저 할 건데요. 여기 있는 마카를 보시면 한쪽은 두껍고요. 한쪽은 이렇게 얇아요. 얇은 쪽으로 얼굴을 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색칠을 하실 때 이렇게 얇은 쪽으로 하면 더 섬세하게 색칠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얼굴 모습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지느러미도 같이 칠해볼게요. 여기 위에는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꼬리도 같이 한번 칠해볼까요? 됐어요. 이제 꼬리도 지느러미, 그리고 얼굴이 파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몸통은 여기 있는 하늘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하늘 색깔도 먼저 이렇게 줄을, 라인을 이용해서 경계를 줄 거예요. 하고 나서 이렇게 끝에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꺼운 쪽을 이용해서 슥슥 한번 칠해볼게요. 검정색 펜으로 눈을 칠해볼게요. 눈만 칠해도 점점 더 예뻐지죠? 여기 있는 화이트 펜으로 윗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더 섬세하게 지느러미에도 이렇게 해주고 화이트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더니 점점점 더 물고기가 화려해지면서 예뻐지죠? 몸통에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몸통도 긴 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조금 크고요. 중간으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그리는 거예요. 앞에는 동그라미가 크고 그 다음. 크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파란색 물고기 보이시나요? 예쁘게 변신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다음번에 할 거는 여기 있는 고래를 한번 해볼게요. 고래 한번 색칠해 볼게요. 고래 친구는 저는 여자친구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핑크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 핑크로 한번 칠해 볼게요. 끝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맨 처음에 맞춰주는 게 나중에 칠하기 편하세요. 밖으로 조금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저희가 나중에 가위로 오리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오는 것들도 괜찮답니다. 여기는 밑에까지 핑크로 다 칠해볼게요.
여기 동그라미는 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우고 칠할게요. 핑크색 고래가 되었네요. 여기 물이 나오는 곳에는 하늘 색깔로 칠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색깔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더 진한 파랑이 좋아. 아니, 나는 저것보다 더 예쁜 핑크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로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검정색 마카로 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눈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눈만 그려도 정말 예뻐졌죠? 그러면 라인을 또 이용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선생님은 진한 색 핑크로 이렇게 줄을 그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조금 더 흐린 컬러의 핑크로 옆에 라인을 같이 맞춰서 또 그릴 거예요. 더 진하네요. 그럼 더 진한 색깔로. 핑크색 고래 완성. 맞아. 근데 여기다가 화이트 펜으로 이거 까먹었네요. 정말 드디어 완성.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물고기를 한번 칠해볼게요. 물고기는 얼굴을 하늘 색깔로 먼저 그려볼게요. 줄을 그어서. 그리고요. 여기 있는 빨강으로 라인을 한번 그려서 경계를 한번 나눠볼게요. 꼬리도 빨간 색깔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지느러미도 빨강으로 칠해 볼게요. 선생님은 근데 지느러미가 위에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연한 회색으로 그리고 눈은 검정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화이트 펜으로 몸통을 한번 꾸며볼게요. 사선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릴 거예요. 잘안 보이네요. 한번 그래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 색깔이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입술이 조금 아쉬워서요. 얼굴에 입술 모양을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도안을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그림을 그려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어떤 걸더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주황색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얼굴을 경계선을 그린 다음에 라인을 따라서 색칠해 줄 거예요. 색칠을 할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가 어떻게 색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천에 옮기면 색깔을 색칠할 때 고민 없이 더잘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꼬리도 같이 주황 색깔로 하고
위아래 지느러미는 초록 색깔로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점점점점 예쁘게 변신돼가죠? 몸통은 이렇게 노랑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삭삭삭삭삭 이 소리 들리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가 미술을 할 때 눈으로도 보지만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색칠하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이 선생님은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색칠하는 소리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더 꾸며볼까요? 이제 빨간색 라인을 가지고 라인을 만들고 이런 모양도 재미있는 모양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똑같은 색으로 하면 더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핑크 색깔도 이제 계열을 여러 가지 컬러로 이렇게 빨간, 핑크, 그리고 약간 그 자줏빛 도는 컬러를 이용해서 완성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화이트 펜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검정색 눈을 하나 했네. 눈 나와라. 오, 눈을 까먹을 뻔했어. 여기 보세요. 눈도 한번 칠해볼게요. 그리고 눈을 칠할 때는 여기 보면 다 하얗게 조금씩 동그라미가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더 생동감 있는 물고기가 돼요. 검정 색깔로 다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동그라미 화이트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으로 화이트 펜으로 그려보고 짜잔 주황색 물고기 완성. 보이세요? 여기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고래 보이시나요? 다른 물고기 도안들도 다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 물고기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위로 잘라야 돼요. 가위로 한번 잘라 볼게요. 가위질이 조금 서툰 친구들은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면 아마 어머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옆에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세요. 짜잔 물고기 가위질 했더니 이렇게 커팅 됐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준비물 중에 집게를 가져왔잖아요. 여기 있는 집게 보이세요? 이거 꼭 뭐 같아요? 선생님은 물고기가 뻐끔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물고기를 여기 꼬리 이렇게까지 해서 자를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잘리면 안 예쁘니까 살짝 밑으로 해서 눈이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거 어떡해요 선생님. 아니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여기 밑에 붙이고 여기 위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테이프로 이용해서 양면 테이프예요. 이거는 여기 양옆에 끈끈이가 있거든요. 이용해서 여기 뒤에다 테이프로 붙여주고 뻐끔 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애도 같이 물고기가 뻐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선을 맞춰서 같이 붙일게요. 뻐끔
오, 배고파. 먹을 것좀 없나? 뻐끔뻐끔? 그럼 이번엔 다른 친구도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한 명만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선생님은 고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일단 놔둘게요. 그럼 이 고래는요, 어떻게 한번 잘라볼까요?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랐더니, 고래가 뻐끔, 뻐끔, 뻐끔. 그럼 집게를 이용해서 또 얘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오 물고기야 오 안녕 난 고래야 난 물고기인데 너무 배가 고파 우리 그럼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래? 어때요? 재미있는 집게 물고기가 되었죠? 선생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다 오려서 붙여봤어요. 안녕,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 여기 오. 예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는 바닷속이에요.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 같이 만들게 한 걸로 꾸며봐요. 고래 친구도 물고기 친구들도 모두 다 함께 여행을 떠난대요. 물속 여행은 정말 재밌어. 안녕. 내 이름은 파랑이야. 나는 입술이 빨개서 빨강이야. 응? 물고기 친구들하고 고래 친구들은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재미있는 집게 물고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꾸며보며 이야기해봐요. 지금까지 어썸 클래스 아트아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트아트 해요. 안녕.